로얄마스터 백성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만날 수 없는데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뵙다가 또 오프라인에서 뵈면 자주 만난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저도 애터미를 7년차 하면서 애터미가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직업이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랑하는 좌우 파트너님들과 우리 탑 가족들과 함께 노정구 단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시작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 지금 애터미라는 게 내가 오르는 주식을 잡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일 오를 주식이라면 오늘 안 잡을 사람 없겠죠. 그리고 시작을 해서 제가 애터미를 보면 볼수록 처음에, 그 다음 달에, 1년 후에, 2년 후에 보면 볼수록 그 가치가 점점 커져서 저는 정말 미쳐서 리더스 클럽, 로얄 클럽을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초기에 스폰서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도 제 가슴속에 탁탁 박혀서 저는 그 에너지로 지금까지 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말 우리 탑팀 이런 정말 대단한 시스템과 스폰서님들, 그리고 우리가 재심 합력하는 형제 라인들까지 이렇게 빅 리더들이 많이 계신 곳에서 우리 모두 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토 판매사를 가면 참 좋죠, 그죠? 내가 갔으면, 내 파트너도 빨리 갔으면 참 좋겠죠. 저는 시작을 해서 첫 달에 수입을 0원을 받았어요. 예, 영원을 받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무능하나? 너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런 생각했고요. 그런 생각을 길게 할 시간은 물론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한 8개월 차 정도 되니까 저는 오토 판매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끊임없이 홍보대사를 했어요. 제품을 들고 막 알렸어요. 예, 치약을 쓰고 있다 하면 그 치약과 우리 치약이 무엇이 좋은지, 뭐가 다른지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정말 소개를 했어요.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제 얼굴이 그냥 반짝반짝 윤이 나니까 진짜 그 화장품을 쓰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소비자들이, 명품을 썼던 주변 아줌마들이 지금도 애터미를 제가 지금까지 하는 동안 단 저의 소비자는 100% 다 애터미 매니아가 되었고요. 단 한 명도 예전에 썼던 명품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요. 어제도 우리 더마 리얼 시카에 대해서 젊은 청년에게 얘기했더니, 우리 센터에 와서 저녁 때 미팅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제가 해외를 나갈 거라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지갑을 팍 꺼내는 거예요. 지갑을 꺼내면서 하는 말이, 선물 주실 거죠? 근데 나 지갑이 나오고 싶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야, 이 설명을 들으면 다 도마를 자기처럼 이렇게 난 사람들은 바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정말 재미있었던 거는, 이렇게 명품을,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싸게 우리가 전 세계로 유통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것, 정말 당신의 썼던 그 브랜드를 체인지해도 당신이 무조건 이익이다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맨날 미쳐서 말해도 우리 제품보다 더 좋은 게 없었고 우리 제품보다 더 싼 게 없어서 저는 지금까지도 미쳐서 얘기하고 있어요. 미쳐서 정말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얼굴에 뭐가 나지 않아도 더마 리얼 시카를 발라봅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의 성분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계속, 우리는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의 좌우에 얼마만큼 많은 오토 판매사를 거느리느냐 게임이에요. 우리는 어제 그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해외 가서 몽골 청년인데요. 몽골 가서요, 사업자를 막 찾아야 되냐고 그런 얘기를 해서, 몽골 사람은 다 돈 벌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업자가 아니라, 애터미는 다른 비즈니스하고 다른 점은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 앤드 소비자를 많이 거느린 소비자가 사업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자와 그냥 단순 소비자는 내가 좋아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는 소비자를 많이 거느린 소비자인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소비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마음만 먹으면 애터미를 비즈니스로 선택하면 오토 판매사 정도는 그냥 할수 있어요.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정도 안에는 오토 판매사 그림을 다 가지고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안 되느냐?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돌리고 이렇게 멋진 애터미가 있는데 왜안 되냐 하면 저는 첫 번째가 자신이 안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뀌어. 지금 너무나 무서운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가는데 절대 코로나로 돌아가지 않죠.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죠. 이런 것들을 설마, 설마, 설마 하면서, 예, 이렇게 만만의 콩떡, 예, 같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냥 예전처럼 살려고 하고 루즈한 내 마인드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애터미는 하늘에서 헬기로 돈을 뿌려요. 그냥 신상품 계속 나오죠. 해외 계속 열어주죠. 예. 이번에도 LPC 주스 같은 거요. 여러분들 정말 무서울 정도로 효능이 좋은 해독 주스예요. 예. 저는 웬만큼 해독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딱 3일 먹고 나니까 귀뒤로 이마로 막 독이 나오는 걸 제가 체험하고요. 열심히 먹고 지금은 싹 가라앉았어요. 놀라운 주스예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중에서도 나 LPC 주스 아직 안 먹어봤어 하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이게 베이스가 되어서 우리는 내가 미쳐서 베이스가 된이 많은 것들로 에너지가 쌓여서 쫙 비행기가 떠버리는 게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초기에 많이 설명할 수 없었던 제가 판매사였을 때, 오토 판매사가 아니었을 때, 제 주변에 처음에 프론트라인에 등록한 친한 친구들이 이랬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왜 판매사를 찍었는데 돈을 계속 안 주냐고. 그래가지고 집에 간 아줌마들이 그냥 지금도 룰루랄라 그냥, 예? 방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판매사를 한번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내 수입을 계속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마이오피스를 딱 열면 나의 실질 직급이 내 직급입니다. 나의 실질 직급, 명목 직급 필요 없어요. 팀장, 판매사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나의 수입, 3월 달에 나의 수입, 4월에 나의 수입, 그리고 현재 나의 실질 직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마인드를 그리로 갖다 놓고 내가 좀더 계속 계속 매분, 매시, 매일매일 변화하지 않으면 이큰 돈을 가져갈 수가 없다. 우선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월 1억까지 가는 가장 첫 단추를 끼는 일을 내가 제대로 복제 시스템을 타지 않으면 나는 내 파트너를 오토 판매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우리 로얄 클럽들께서 강의를 너무 잘해 주실 거기 때문에 노하우는 다 방출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들의 지금 갖고 있는 이 마인드를 좀더 변화해 보자 하는 영상을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가 시간에 맞춰서 좀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잠깐만요. 처음부터 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네, 우리가 정말 언제나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우리가 늘 변화한다, 도전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오히려 무서워해요. 변화를. 내가 바뀌면 어떡하지? 내가 진짜 잘돼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전하지 않고 내 변화가 무서운, 내가 너무 잘 되면 어떡하지?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의외로 저는 너무나 많은 걸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운전이 무서워서 집안에서 교통사고 뉴스만 보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워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그러면 나는 부자였나? 코로나 이전에 과연 나는 미래 대안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코로나라서 어렵고 방콕하고 이게 아니다. 이런 시대가 아니다. 이 화면은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신 거죠. 정말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일이 없다면 애터미를 알아보고 제대로 하자. 이런 얘기죠. 이제 세계 미래 보고서 2021, 2025
2035, 2045, 2065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세계 미래 보고서에는 보면요. 정말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린대요. 가장 빨리 사라지는 것들 여러 가지 많죠. 수십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옷가게 사라져요. 7분 만에 3D 프린터로 옛날 옷도 넣어서 새로운 옷을 만드는데 7분밖에 안 걸려요. 비용 들지 않아요. 지구공해 없어져요. 쓰레기 재고 없어져요. 이런 시대로 간다. 정말 코로나는 왜 왔느냐? 뭐 피할 수 없는 거죠. 기후변화, 환경오염, 도심의 인구가 집중된다. 과도한 육류 소비. 여러분들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나이를 먹을수록 육류 소비를 줄이셔야 돼요. 예, 지구를 굉장히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탄소 배출도 줄여야 되겠죠. 이런 것들 정말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는 돌아가기 어렵다. 여러분들 정말 세계 미래 보고서 2060 5년까지 나와 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좀 보시고요. 정말 이제는 출장 자체가 소멸돼 버리는 출장 가지 않아요. 조선업, 비행기, 항공업 다 없어지죠. 아마존 뭐 이런 대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 국내 굴지의 기업들, 특히 금융업들 많이 많이 오피스 없어지죠. 재택근무, 원격근무, 화상회의, 줌회의, 팀, 미트 이런 모든 화상회의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시대로 가는데, 과연 나는, 나의 생각의 중심은 어디에 가 있냐, 이거죠. 나는 어디에 가 있고, 에이, 그, 어떻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런 비즈니스 전쟁에서는 온라인하고 융복합이 되지만, 이렇게 전 세계를 초연결하면서 내가 정말 애텀이라는 플랫폼을 업고 미래를 완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만났을 때 내가 변화해야 된다. 코로나가 끝나면 열심히 하죠. 이런 분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세계 미래 보고서를 보면요. 2024년까지 끝나지 않아요. 예, 무섭죠? 근데 90% 이상이 접종이 돼도 안전하지 않아요. 왜? 그 10%가 변종을 퍼뜨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까지는 완전히 이 온라인 상에서 나의 미래를 완전히 구축해야 된다. 무엇으로? 애텀이라는 멋진 도구로 이런 거고요. 정말 많이 많이 도심 탈출하고 이제는 어쩌면 우리 많이 많이 오르고 있지만 아파트는 세균의 온상이 될수 있고 많은 통로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원격 근무, 재택 근무 때문에 교외로 숲속으로 많은 이주가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아주 무서운 직종들 굉장히 미국에 가니까 119 소방 911 소방대원들은 지나가면 길 가는 사람들이 거수경례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위험하지만 존경받는 직종이었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사라진다. 집을 이제는 숲속에서 요새화시킨다. 이런 어마어마한 집안에서 오락 뭐다 돼요. 이제는 홈 인테리어가 굉장히 인기 있죠. 이렇게 화상회의 원격 근무, 재택 근무로 다갈 것이다. 이렇게 집들도 이제는 이렇게 이홈. 이제 우리 후손들은요. 집을 상속 받지 않으려고 할지 몰라요. 세금 때문에 또는 유지비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현재 나와 있는 독일제 2홈은요, 바퀴가 달린 집이에요. 어디든 이주해서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지금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사는 그런 시대로 왔고요. 이런 집들을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배터리 충전하면 돼요. 예, 대단하죠. 이런 시대로 간다. 도심 가게, 백화점, 마트, 영구히 문 닫는다. 이제 아주 이제 개발 도상국들은 대형마트가 지금 히트하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부터도 이제는 거의 다 이제 택배 시스템으로 간다. 드론이 이동한다. 이런 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많이 비대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과 동물 비대면 공포증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비대면으로 집을 짓고 집도 3D 프린트로 하루 만에 20평 집을 지어버립니다. 이런 시대로 가고 있고요. 정말 이런 온라인 주문 완전 택배 가상현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다른 시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내가 코로나 이전에 나를 바꾸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걸, 발상의 전환, 나 자신의 변화, 이런 게 변화 정도가 아니라 혁신해야 돼요, 혁신. 그렇지 않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 그, 서울대 유기원 교수팀이 만든 0.003% 그 얘기 있죠.
99.997%의 프레카리아트 계급, 난민 수준의 삶을 사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부지런하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AI가 이제는 중매업, 뭐 강남에도 굉장히 결혼 중개업 엄청 많았어요. 완전히 다문 닫죠. 어떻게 해요? DNA 데이팅 코칭 시스템이 나와요. 그냥 AI가 당신 두 커플은 3년은 맞아. 10년 후에는 살 수가 없는 커플이야 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그 사람들의 DNA를 기반으로 한 완전 파트너를 찾아주는 이런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결혼, 중매업, 중개업, 모든 중간자 제거 혁명이란 AI 데이팅 코칭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AI가 나의 배필을 다 정해준다 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도 다 만들어, 이 업의 특징, 이 업의 어떤 특장점, 이 사람의 단점, 이건 회사를 어떻게 할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세상은 굉장히 클린해지는 거죠. 이런 아주 밝고 투명한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의 진정성 게임, 진실 게임, 그리고 기업도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업도 이제는 사회를 먹여 살리는 구조로, 이 기업이 정말 착하고 선한 기업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한다. 인공지능보다 못한 그 다음 하위 등급에서 그냥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일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시스템에 열심히 들어오시는 것도 여러분들 스터디 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여행들도 이제는 경험 여행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이 3D로 가글로 봤죠. 근데 이제 렌즈를 끼게 돼요. 렌즈를 끼게 되는데 이 렌즈를 끼면요. 번역까지 다 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타지마할 묘를 보고 가상현실에서 렌즈를 끼고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행업 이런 것 굉장히 많이 소멸하겠죠. 이제는 그렇게 위험하게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렌즈로 보고 있는데 번역도 되지만 현장감이 그대로 그 타지마할에 간 그대로 느끼면서 피부로 그 묘의 싸늘함까지 느끼고 냄새까지 다 맡을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경험 여행 시스템이 된다. 글로벌 아웃소싱 해서 3D 기법으로 모든 제조업도 변해버린다 하는 시대로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업에서도 이런 증강현실 어플을 스마트폰을 가지고 건물에 갖다 대면요. 이 부동산 시장 어마어마하죠. 200조 이상인데 건물에 갖다 대면 내가 사고 싶은 빌딩 집, 이 집의 연역, 이 집이 어떻게 얼마나 몇 퍼센트의 부실 공사가 되어 있다라든지 언제 뭐 이렇게 무너졌다라든지 모든 그 집의 그 부동산의 이력을 다 스마트폰에서 증강현실 앱으로 다 체크해 볼수 있다. 중간자 제거 혁명 또 하나 일어났죠. 부동산 중개업 없어져 버린다. 소멸해 버린다. 모든 중간에 뭐 무슨 업자들, 경매업자들, 세일즈맨들, 중간자 제거 혁명이 일어난다. 그건 저는 2009년, 2010년 세계 미래 보고서에서 저는 다 봤어요. 유엔 미래 보고서였어요. 그 당시에서는 중간자 제거 혁명이 일어난다. 세일즈맨들 다 없어집니다. 보험 세일즈, 자동차 세일즈 뭐 잘났다고 자기들 하지만 그것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모든 코칭을 AI가 다 해버린다. 이렇게 가운데 파리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이죠. 네, 웃으시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입고 싶은 멋진 드레스, 그냥 제가 딱 어플에 들어가면 제가 입어서, 아, 이거 어울리네 하고 사면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재단해서 세계에서 하나뿐인 나의 옷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죠? 부동산 중개업 가상 증강현실로 매물 구경, 부동산 매물을 3D로 미리 다 경험해보고 그 집에 가서 살아보고 내가 집을 살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변화하느냐, 이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애터미는요, 말하자면 이제는 모든 시스템들이 비대면으로 사업화되어 버려요. 재밌게 참여해야 돼요. 뮤지컬을 보러 가도 이제는 그런 극장에 가서 보지 않아요. 극장 없어지겠죠. 뮤지컬 산업 자체, 연극, 공연 사업 전부 다 사라져요. 저도 어릴 때 꿈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5학년 말부터 연극을 했어요. 저희 꿈은 연극이었어요. 연극 배우가 되는 꿈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예, 그런데 정말 연극, 뮤지컬 이런 모든 공연 사업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가상현실, 증강현실, 또 렌즈를 끼고 들어간 경험현실,
경험 여행을 통해서 나는 방 안에 앉아서 그 뮤지컬에 참가해서 인터넷으로 그 뮤지컬에 내가 참가해서 막 이렇게 맘마미아도 불러보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세상이 이제는 완전히 통째 이 판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바뀌어 버려야 돼요. 내가 대학교 때는, 내가 언제는, 내가 왕년에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99.997%의 프레카리아트 계급으로 떨어지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해보니까 결국은 결단, 정리할 거를 빨리 정리하는 사람이 이 돈을 받아가더라. 애터미는 밖에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하고 빨리 돈 갖고 오면 빨리 돈 준다 하는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들 길을 흐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를 나에게 줬다 하면 화를 내셔야 돼요. 나를 어떻게 봤길래 그런 말을 나에게 하느냐. 내가 바이러스를 먹고 애터미에서 돈못 벌고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상한 불법 다단계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자존심 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애터미는 돈 방석이에요. 애터미는요, 전 세계 계속 100개국 열 거죠. 그 다음에요, 그냥 아자몰은요, 지역이에요, 지역. 우리나라 한국 아자몰이 시카고 못 가요. 지역마다 시카고 아자몰, 북경 아자몰, 베이징 아자몰, 내몽골 아자몰, 뭐, LA 아자몰, 시드니 아자몰, 나라마다 몇 개씩 생길 거예요, 큰 나라는. 이런 아자몰이 내 산하에 1000개가 생길 거란 말이죠, 100개국 진출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애터미는 헬기로 하늘에서 돈을 뿌려주는데 그거를 안 받으려고 주먹을 콱 쥐고 이 주먹을 펴면 죽는 줄 알거든요. 그냥 자존심 버리고 회장님 그러셨어요. 자존심은 뒤에서 돈 세는 거다 했어요. 지갑 비워가지고 뭔 자존심이 있겠냐고. 그래서 정말 내 자존심 버리고 이걸 활짝 펴시고 내 가슴을 펴시고 내 마인드를 나의 뇌를 확 여시고 해서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무엇을 끊을 건지,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 결단은 정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후들려 다녀요. 중요한 일이 뭔지, 소중한 일이 뭔지, 바쁜 일이 뭔지 구분을 못 해요. 바쁜 일은 항아리에 그 원리 있죠, 시스템에서. 그냥 제일 먼저 중요한 일부터 하는 거죠. 자갈을 넣고, 작은 돌을 넣고, 모래를 넣고, 흙을 넣으면 다 들어가요. 사소한 일, 바쁜 일부터 그냥 흙을 가득 넣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맨날 바쁜 일에 허우적대는 거예요. 뭐 정신없어요. 맨날 허우적대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돈도 없어요. 며칠 전에도 정말 결단! 열심히 해보겠다 해놓고 또뭐 사정이 있었어. 이렇게 습관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바꾸겠다는 정말 내 피부를 꼬집으면서 결단을 하셔요. 결단이 안 되는 사람은. 예, 결단하지 않으면 99.997%의 프레카리아트 계급으로 떨어진다. 이러한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애터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플랫폼이 전 세계로 가는데도 해외에서 통역을 통해서도 알아듣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얄 클럽, 크라운 클럽, 임페리얼 마스터 가신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다. 못 알아듣고 결단하지 않는 사람, 습관에 변화가 오지 않는 사람, 옛날처럼 살려고 게으른, 생각이 게으르고 몸도 게으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이렇게 오토 판매사는 간단하죠. 오토 판매사는 얼마만큼 처음에, 초기에 만들어내냐거든요. 사람들은요, 이상해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밑에서 올라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 사람이 왜안 쓰지? 왜안 하지?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이 화면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어디 자가 약하든 우가 약하든 계속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초기에 애터미를 시작해서 초기에 정말 이렇게 결단을 좀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결단을 좀 잘한 것 같아요. 아,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건 바쁘지만 지금 안 해도 돼 하는 것들을 그냥 중요한 일, 그다음에 나의 노른자위 시장을 뺏어 쓰다 보니까 저는 좀 빨리 리더스 클럽, 로얄 클럽에 왔는데요. 제가 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대단하다고, 능력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능력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방대학교 대학생과 하버드대학교 학생이 능력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태어나서부터 두뇌가 좋을 수도 있지만 하버드대학교 학생은 삼류대학교 학생보다 공부를 하는 시간이 100배 많아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은 책상 위에 자기가 앉는 자리 빼고는 책이 막 완전 산더미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TGIF잖아요. 우리 그런 브랜드도 있죠. Thanks God It's Friday예요. 그 친구들이 주말이 되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이 또 금요일이구나 할 정도로 정말 목숨 걸고 그냥 계속 책에 파묻혀 살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자기 전공에 쏟아붓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생들이 그렇게 하버드 대가 100년 이상을 가는 그런 학교에 노벨상도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단 다른 학교는요, 지방대학이나 어디 알지도 못하는 학생들은요,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쓰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애터미에 와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애터미에서 수입이 되지 않는 사람,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일에 시간을 써야 돼요. 그러면 별볼일 없는 바쁜 일들이 다 해결이 돼요. 다 해결이 돼요. 시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이 소비자 구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타사에서 최고 직급이었지만 비서도 있었어요. 그랬지만 애터미에 와서는 맨땅에 정말 헤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죽기 살기로 소비자 구축을 하고 7년 만에 만난 어떤 스폰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7년 동안 밥못 사줬으니까 밥 한번 사주신다면서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백 총장님 처음에 정말 소비자 구축 열심히 하더라. 맨날 택배 싸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소비자 구축을 지금도 재미로 해요. 재미로 이제는 시간 일일이 그렇게 달릴 시간 없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재미로 해요. 재미로. 예. 그래서 10만 포인트, 5만 포인트 만들어지면 또그 소비자 파트너도 주면 얼마나 재밌어요. 이렇게도 하고 내가 얼마만큼 초기에 나의 비즈니스 플랜에서 내가 얼마만큼 소비자를 훈련시키느냐. 알아서 신제품 나오면 자기들이 쓰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느냐. 요 다음 시간에 오토 판매사가 해야 될 일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또 연이어서 들으실 거고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해요. 오늘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오늘 그냥 막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거. 불편하지 않는 거. 가고 싶은데 막 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한심이가 10개 모이면 열심이가 된다 했잖아요. 열심히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예. 정말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오토 소비자를 만들기. 애터미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반드시 안 하면 안 되는 일을 꼭 해야 돼요. 그 일이 초기에는 반드시 소비자 구축이다. 그 소비자를 오토 소비자, 일일이 스피루리나 하나 갖다 주고 이게 아니라 오토 소비자는 그 오토 소비자가 나를 오토 판매사로 만들어 주는데 오토 소비자는 나에게 그냥 끊임없는 잠잘 때도 전 지구 끝까지 초연결되는 거다. 그 오토 소비자는 신제품 나오면 자기가 알아 쓰고 나보다 더 빨리 주문하고 소비자를 소개하고 명절에 주문도 알아서 하고 회원가입도 알아서 하고 이걸 그 소비자 한명한 명을 초기에 훈련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의 6년 된 소비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번 달에 해모임 2개 공짜야. 무슨 말이죠? 빙고를 2번 맞췄다. 소비자다. 예, 너무너무 쏠쏠하게 재미있어 합니다. 반드시 애터미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건 성공의 8단계 안에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내가 처음에 30만 포인트를 소비자 오토를 만들면서 구축해 나가는 거를 복제하는 거다. 매일매일 30을 맞아야죠. 처음에는 한 달에 한번 맞다가. 일주일에 한번 맞다가 일주일에 두번 맞다가 이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 되면 오토 판매사 구도가 나오는 거죠. 이 그림을 하나하나 이 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정말 초기에 30만, 70만일 때 매일 70만이 될 때까지 더 제대로 정말 달려야 된다. 그 이후에는 조직 관리도 해야 되고 팀 관리도 해야 되고 전략과 전술도 짜야 되고 파트너들에게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해야 되고 관제탑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런 직급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오토 판매사 완전히 나와 파트너가 될 때까지 이 30대 30, 70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말 꼭 반드시 매일매일
하고 싶은 일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리는데도요, 뭐 안 하셔요. 다 가르쳐 드리는데도 듣고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또 어제처럼 또 돈 안 되는 방법으로 파트너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판매사 하고 나니까 사업을 안 하죠. 끊임없이 후속하고 그분들을 오토 세일즈 마스터의 기량을 반드시 해야 될 그 코스를 밟아주는 거를 복제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사 됐는데 돈 안 들어온다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오토 세일즈 마스터 핀을 타셔야 돼요. 리더스 클럽 가려면 리더스 클럽을 보고 가지 마세요.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내 파트너 오토 만들기. 끊임없이 나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 제조기가 되시면 여러분들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애터미는 이런 내가 정말 베이스를 튼튼하게 우리 7층 건물을 사이버에 짓는 거잖아요. 내가 이 지하공사, 텃밭이 공사를 정말 정말 철저하게 피곤하게 해놓으면 여러분들 수입이 200만 원을 안정적으로 가고 300, 400이 되면 그때부터는 1000만 원, 2000만 원 빨리 돼버린다. 건물이 기초공사 튼튼하면 얼마나 빨리 지어져 버려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밟으시면서 제대로 반드시 매일매일 시스템북 제대로 쓰시고 매일매일 활동일지를 제대로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오토판매사 제대로 되시면서 나를 복제하는 멋진 오토판매사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1강 현실 점검 및 오토판매사의 가치에 대해서 열강해 주신 우리 백성옥 총장님께 감사하다고 큰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 네, 그럼 2강은요. 오토판매사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요. 우리 애터미의 영리더 우리 장예란 본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장예란 본부장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장예란 나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스타마스터 장예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손 흔들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오늘 제가 사실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심경 고백을 하겠습니다. 아, 이 강의는요, 정말 제가 평소에 해왔던 일을요, 정리 안 된 것을 정리해 주는 거.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말로 할 줄 모르는 거,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정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공표를 해야 되겠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아,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실천에 옮기실까? 예.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또 했을 때도 어떤 분들은 아, 저게 내 생각과 틀려 가지고 나는 저렇게 안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또 편견도 또 가질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 강의를요.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을 제가 해왔습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백성홍 총장님이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첫 페이지를요 딱 보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제 강의 그 PPT하고 처음에가 왜 이렇게 똑같을까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오토판매사 달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이지만 이 PPT 작업에서 첫 페이지가요. 애터미 사업에서 선택. 아까 백성 총장님은 우리의 선택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인생의 매 순간이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애터미 사업을 선택을 하고 또 애터미 사업에서 또 어떤 것을 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실질적인 거, 진솔한 거, 예, 그런 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을 선택해서 어떤 걸 선택하셨습니까? 네, 30만 포인트 맞추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아니면 최종 목표인 5천만 PB, 예, 후원 수당을 받는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30만 포인트를 맞춰서 6만 5천 원을 받아가는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예, 월 수입 1억 원을 받아가는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리고 오토 판매사를 선택하셨어요? 아니면 오토 임페리어를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여기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요, 결과가 완전히 다르고요. 내가 사업하는 방법도 완전히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달해드릴 것은요, 직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러니까 애터미 직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출발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케팅 플랜을 또 정확히 또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애터미 사업을 선택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목표를 정확히 설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몰입 집중을 해서 정말 여기서 애터미에서 끝내 보자는 마음으로요. 미쳐야 되겠다. 그러면 누구랑 미쳐야 되는 거냐? 이것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저의 목표 설정은 어떻게 했는지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냥 오늘 먹고 오늘 잘 살고 이런 삶이 아니라 원래는 그렇게 급급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하면서 아, 회장님이 제시하는 그 인생 수레바퀴를 그래도 꽉꽉 채우고 동글동글하게 채워나가야 진짜 삶이구나 라는 것을 터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의 목표는 헌금 그리고 효도, 교육, 여행, 집, 차 이런 것들을요 설정 완료를 했어요. 완료를 했지만 매달 매달 저의 견해가 좀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접하는 거에 따라서 보완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설정하고 지금 설정한 거하고는요 완전히 지금 다른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더 보완이 되고 더 이쁘게 저희 인생 시나리오를 지금 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해 놨는데요. 왠지 그건 정말 먼 꿈이 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게 과연 내가 실현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그것을요, 직접적인 어떠한 수입이 이루어져야만 그게 실현이 되기 때문에 수입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허황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입 목표는 장래라는 어떻게 설정을 했을까? 저는 저희 수입 목표, 오토 판매사가 되자. 200만 원짜리.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자 1,000만 원짜리, 로얄 클럽에 입성하자 2,000만 원짜리, 그 다음 목표가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자 4,000만 원짜리, 임페리얼에 입성해서 1억이 되자. 저의 정확한 목표를, 수입 목표를 정확히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이 수입 목표에 맞춰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수입을 이루어낼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요. 아, 직급이 달성해야만 이 수입 목표가 실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급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애터미에는 직급이 몇 개가 있습니까? 예, 7개가 있어요. 7개가 이루어지면서 또 오토로 이루어가면서 수입이 이루어지겠죠. 수입이 이제 달성이 되겠죠. 그러면 직급 목표는 장애라는 만 40세에 임페리얼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요, 변함없어요. 저는 변하지 않았어요. 예, 만 40세에는 무조건 임페리얼을 가겠다는 이 목표를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정확히 결단하면서요, 나는 무조건 40에 되겠다 하면서 계속 외쳐왔습니다. 네, 그리고 맨날 상기시켜서 제가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관건은 뭐냐면요, 임페리얼 목표는 내가 설정한다고 했는데 쪼개고 나니까 제일 아래 직급인 판매사 도전은요, 네, 설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임페리얼 언제 가실 겁니까? 예, 임페리얼은 설정했는데 판매사 도전을 설정하지 않으면요, 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판매사 도전을 하자. 장혜란 언제 판매사 도전을 했을까요? 2013년 1월에 회원 가입을 하고요. 2013년 7월에 판매사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첫 스타트 성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판매사를 언제 도전할까? 어려운 거 아닐까? 여러 가지 혹시 다단계에 빠져들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겠지만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백성호 총장님 그 얘기하셨는데 제가 바로 적었습니다. 예, 그 PPT 자료에 운전이 무서워서 집안에서 교통사고 뉴스만 시청하는 거. 그러면 판매사가 무서워서
판매사를 계속 뒤로 미루면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판매사 도전하는데 어떻게 어려웠나, 뭐가 힘드냐, 예, 뭐 제품은 잘 나가냐, 재고가 얼마 남았냐,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하면서 두려워서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임페리얼 가려면 무조건 또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요, 결단하고 하세요. 예, 무조건 시작하세요. 저는 3개월 안에 이것을 시작하라고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 이유는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토 판매사를 예, 가야 되는데 저는 권유하고 싶은 게요, 1년 안에 월 200만 원 프로젝트를 무조건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시라는 것을 권유를 합니다. 네, 아까 우리 백성웅 총장님은 8개월 만에 예, 오토 판매사 예, 시작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참 대단하시죠. 예, 장애라는 얼마 만에 됐을까요? 네, 네, 저는요 2년 반 만에 됐습니다. 2년 8개월입니다. 정확하게. 2년 8개월입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죠. 예, 저는 백성호 총장님이 강의를 들으면서 8개월? 네, 백성호 총장님이 저보다 가입이 뒤늦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로얄클럽에 와 계십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요. 1년 시간을 그냥 허비를 한 거예요. 왜? 첫해 2013년도 가입을 하고 7월에 판매사를 도전을 하고 그 1년은 판매사 재도전 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 1년은 허비한 거예요. 저한테는 1년 그냥 허비한 시간입니다. 허비라고는 하지만 경험은 쌓여 있겠지만 제가요 그 결단을 못한 거예요. 그 뭔가를 아 좀 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내가 막 빨리 뛰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요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머리를 딱 쳤어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오토 판매사 회사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래서 결단한 것이 2015년 제가 보니까요 정확히 10월부터 예, 제가 아주 악을 쓰고 이 오토 판매사를 해보겠다는 네, 결단을 해서 지금까지 오토 판매사 한 번도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이것도 결단이 필요하구나. 예, 그것을 터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돌아가서요. 2013년도 7월에 제가 판매사를 할 때 어떤 판매사를 했을까? 네, 수동 판매사입니다. 네, 수동 판매사. 제가 스스로 지은 명칭이에요. 수동 판매사. 네, 물건을 예, 내리고 팔고 이런 것들을요 계속했어요. 솔직히 그때는요 자가 소비자도 없었습니다. 예, 자가 소비자가 없고요. 배달의 민족을 계속했습니다. 네, 물론 지금의 상황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솔직히요, 이 배달의 민족을 하면서 우리의, 제가 개척해놓은 그러한 분들을 다시 한번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수동 판매사를 했습니다. 네, 배달의 민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터득한 부분이 뭐냐면, 판매의 달인이 무조건 돼야 되겠다. 애터미 파는 사업 아닌데요? 라고 하지만, 네. 판매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진이 없기 때문에 판매는 아니지만 저는 애터미의 제품이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씨앗을 판매의 수단으로 나가서 널리 퍼져놓지 않으면요. 네. 씨앗이 안 나가니까 이 나무가 크겠어요? 뭐 과일이 생기겠어요? 과실이 생기겠어요?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판매를 하라 이거죠. 그러면 첫 달에 저는요. 그 성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판매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재고가 조금 남았다. 예, 네, 성공한 겁니다. 네, 그리고 소비자가 어느 정도 생기시고 사업자 그리고 기미가 생기신 분들이 생겼었다. 그리고 끝까지 마무리했다. 이거 다 성공입니다. 무조건 성공입니다. 끝까지 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판매사 도전에 성공하신 겁니다. 그러면 자, 판매의 달인이 되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 또 제품의 전문가가 되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이 시간을요, 늘려요. 그리고 애터미에서 공부하라 하지 말라고요 하니까 정말 공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판매사 도전과 유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은요, 제품의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전문가는요, 내가 좋아하는 인생템에 대해서 10가지든 20가지든 30가지든요 그냥 누가 툭 치면요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을 수동 판매사 할 때요 여러분들이 습관화가 되고 이것이 다 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반미사 도전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애터미 제품을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가 안 나와요, 잘. 예. 그리고요. 한 가지, 두 가지를 그냥 전달만 해요. 이 사람은 그냥 내 머릿속에 고정적이야. 이 사람은 그냥 해모임 먹는 사람. 그러니까 해모임만 무장창 전달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해모임 외에도 다른 제품이 그분한테 정말 패키지로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서 그분이 몸에 변화가 생기고 얼굴에 변화가 생기고 그분의 가족들의 건강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판매사 하실 때 이것들을 마스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판매사 도전을 하면서 저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아, 판매사부터가 일이구나. 정말 제대로 일을답게 일을 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네. 평소에는 판매사 도전 안할때 그냥 하도 되고 안 하도 되는 느낌이지만 판매사 도전을 하면 딱 각이 잡혀서 일을 하게 돼요. 예. 네. 그러면 내가 원래 몰랐던 마이 오피스 기능도 이때 빨리 마스터를 해서, 아, 어떻게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직급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마스터를 다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판매사 도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야 된다. 그럼 결국은요, 판매사 도전을 하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성공의 8단계, 그리고 에이코어를, 그리고 초기 3개월의 그 내용들을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만약에 그냥 판매만 한다, 그러면 정말 나의 길은요, 판매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중간에서 중요한 것이 상담을 하면서, 나의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면서 계속 코치를 받으면서 진행해야만 꼭 그냥 판매하는 일만 하는 거, 혹은 그냥 사업자만 찾는 거, 이런 외길로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서 정확하게 판매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가를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면서 진행하시라는 얘기예요. 코치를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수동 판매사를 하고 나면요. 예. 반자동 판매사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예. 오토 소비자들이 생기고 오토 PB가 생성이 돼요. 이 길로, 이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요, 반사업자를요, 배출을 해야 됩니다. 반사업자가 뭘까요? 할까 말까? 애터미 한번 사업 진행해볼까? 사업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도 관심을 좀 가지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데, 이런 분들이든 오토 PB를 생성해주는 우리의 소비자든 이분들하고요, 집중적인 신뢰관계 쌓기를, 예, 집중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했을 때 오토 소비자는 더 많은 제품들을 구매를 하고 자기가 쓸 거, 집에 있는 제품들을 더 많이 구매를 해서 자기 집에 애터미 제품으로 그냥 하얗게 이제 도배를 하게 되는 그러한 오토 소비자를 만들고요. 반사업자는요, 그분하고 신뢰관계를 쌓으면서 정말 그분이 사업자로 이끌어 가는데 나랑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다 내가 전부 전달하고 판매하고 이런 것들로 했는데 지금은 점점 포인트가요. 내가 직접 하는 그러한 포인트가 점점 줄어나가는 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예, 퐁당퐁당 판매사. 어떤 분들은 퐁당퐁당 판매사가 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퐁당퐁당 판매사 제가 지어 놓은 건데. 네. 퐁당퐁당은요. 자, 이번에 판매사 했다가 다음번에 판매사, 예, 또 진행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번은 했고 다음에 못 하고 그다음에 또 하고 그다음에 또 하고. 못 하고 또 하고 이것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러한 숨쉴 틈을 이제 좀 주는데 이렇게 진행을 이제 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럴 때 중요한 것은 판매사 도전을 안할 때의 자세예요. 안할 때는 판매사 유지하지 않을 시도 역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가장 잘못된 방법은 뭐냐면요. 판매사 도전을 할 때는 확 해버려. 그리고 판매사 도전을 다음 회차에 안할 때는요. 그냥 땡 포인트야. 그리고 할때또 해. 그 다음에 또땡 포인트. 이렇게 해 나가면 정말 자연스러운 PB가 생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지하지 않을 시에도요, 꼭 포인트 목표, 그리고
이러한 목표들을, 포인트 목표, 초대 목표를 무조건 가지고 진행을 하세요. 네. 그 다음, 이 중간에 후속 관리가 네,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반사업자로 나오신 분들이요. 집중적인 우리가 신뢰관계 후속 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된 사업자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길들을 우리가 퐁당퐁당 판매사 할 시에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뭐, 옷 판매사에서 옷도 판매사로 바로 꽁충 뛰어넘을까?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퐁당퐁당 판매사에서 예, 팀장, 팀장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팀장 도전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의 좌측에, 그리고 우측에 각각 두 명의 판매사가 나오셔야만 팀장 도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퐁당퐁당 판매사 유지를 하면서 네, 시스템에 플러그인 사업자를 유도를 해내야만 팀장 도전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온 우리의 사업자 파트너 사장님들, 판매사 사장님들, 이렇게 팀장 도전을 끝내고 나면, 네, 나랑 같이 뛰어줄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 판매사가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왜? 기본적인 나의 오토 소비자와 사업자 사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부터 사업자 팀워크를 맞춰서요. 같이 진행을 하는데 파트너 사장님한테도요. 과감하게 목표 제시를 할수 있는 리더가 이제는 되셔야 됩니다. 네. 리더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 네,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팀장이 되고 자연스럽게 오토 판매사가 되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그건요,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저희 파트너 사장님, 어떤 분의, 어떤 분,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많진 않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그 좌우에 그 PB가요. 자연스럽게 이제 하신다고 하시는 그분이요. 네. 150만 PB에서 거의 멈추시더라고요. 네. 150만 PB에서 거의 멈추고요. 거의 사업자가 진정하게 막 같이 뛰어주는 사업자가 안 나오셨기 때문에 그 PB가 감소세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참 이상하죠. 네. 왜 그럴까요? 네. 네. 진정한 사업자가 나오지 않으면 오토 판매사 가기라는 것은요.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의 양성과 소비자 양성을요. 무조건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오토 판매사가 되셨습니다. 예, 오토 판매사가 되니까요. 오토가 뭡니까? 자동으로 포인트가 올라와서 내가 자동적인 판매사가 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제 나는 성공했어. 이제 나는 됐어. 애터미가 말하는 200만 원이 그냥 내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들어와. 여기서요. 딱 편해져요. 판매사들 열심히, 우리 파트너 사장들이 열심히 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이런 생각들이 살짝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선택은 무엇이냐 이거죠. 오토 판매사가 목표인지 아니면 오토 임페리얼이 목표인지예요. 예, 절대로 여기 이러한 달콤함에요 빠지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내가 오토 판매사에서 멈추시게 되면요, 내 파트너 사장님들은 오토 판매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끌어서 오토 판매사가 돼주는 것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리더가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내가 오토 판매사를 만들어놨잖아요. 내 자신이 오토 판매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 노하우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노하우를 우리 사업자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전수를 시키고 복제를 시켜서 그분들도 오토 판매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토 판매사의 전체예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애터미의 보상 플랜. 왜 보상 플랜을 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갖고 있어요. 애터미는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예, 반달 안에 하면 판매사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늘려서 한 달 안에 하면요, 수입이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판매사가 안 되고 주급 수당을 받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일의 양은 똑같아요. 일의 양은 같지만 받아가는 수당이 틀리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우리가 50만 원에 연연하나? 그게 아니거든요. 예, 네, 50만 원에 연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50만 원이 우리 판매사일 경우에는 되게 작게 보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복제가 된다면 상위에 있는 모든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어떠한 직급에 달성을 했을 때 수당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네, 이걸 제가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요 잘 중국 사람이라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억지로라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요, 판매사의 직급에서도요 수입이 다양합니다. 네, 100만 원짜리 판매사가 있고 200만 원짜리 판매사가 있고요, 300만 원짜리 판매사가 있어요. 네, 팀장도요 150만 원짜리가 있고 300만 원짜리고 800만 원짜리가 있고 다 틀려요. 근데요 위로 올라가서 본부장 장례라는 본부장의 직급에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요 본부장 직급에서도요 본부장 직급에서도 400만 원은 팀장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리고 국장 유지를 하면서 1,500만 원 유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본부장 좌우 다 한 달에 유지를 하면서 2,500만 원 수입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뭐가 다를까요? 하위의 파트너 사장님, 그러니까 일의 양은 똑같지만 어떠한 직급이 맞춰지지 않고 팀워크가 맞춰지지 않는다면 수당이 훨씬 많이 잘라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것들, 회사에서는 이 돈을요 다 가져가라고 그냥 공중에 탁 날렸는데 우리 팀에서 많이 가져와야 되잖아요. 우리 판매사에서는요 되게 작게 느껴질 수도 있어. 이게 그냥 50만 원짜리? 근데요 전반적인 우리 팀에서는요 상당히 높은 그러한 직급수당 우리가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판매사는요 250만 포인트 일을요 쌈박하게 반달에 해놓으면 100만 원을 가져가고 이거를요 흩어서 한 달에 그냥 널널하게 하니까 50만 원밖에 못 가져가요. 이거는요 정말 사업해 보신 분들이 예 이런 것을 빨리 터득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직급 수당, 후원 수당은 상한선이 있지만 직급 수당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직급 수당은 우리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재심합력하지 않으면요 직급수당을 많이 날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같이 힘을 합쳐서 공동한 팀워크로 애터미 회사에서 직급수당을 받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것을 그래 그러니까 뭐 무슨 뜻이에요? 배팅해서 이거 확 맞춰서 직급수당 가져가자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요 뛰어서 이루어내야만 정말 제대로 된 시너지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 왜? 조직이라는 것은 인원이 계속 증가를 해야 되고 사람 계속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많아지면서 사업자들이 제품 전달을 하면서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내어서 예, 같이 힘을 합치자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직급수당을 받았어요. 이것을 뭘 할까요?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시너지 내는데요. 얼마든지 이것을요, 다시 뿌려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팀워크를 맞추자는 거예요. 어차피 할 거 15일 안에 우리가 해버리자, 이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서로 소통이 되고, 얘기가 되고, 그리고, 같은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저는 애터미를요 동업자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업자 개념. 그러니까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고 동업자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음이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목표를 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하자고 했을 때 해보자 라는 사람들이요 예, 같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사업자분들한테 자 우리 오늘 한 해 이 1년에
200만 원짜리 소득을 가져가는 사람들을 가져가 보자라는 것을 제안을 했을 때 우리의 파트너 사업자가 오케이 한다면요. 같이 우리는 같은 동업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동업자 200만 원짜리 자, 그 사업자가 200만 원짜리라고 결단을 하면요. 위에 있는 스폰서님 400만 원짜리 그리고 그 위에 있는 800만 원짜리 그 위에 있는 1000만 원짜리 우리가요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잘해서 윗사람이 뭐 1000만 원 되게끔 만든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동업자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이러한 똑같은 생각을 해야만 우리는 같이 승승장구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찾는 일이겠죠.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함께하는 사업자가 될 수 있을까? 저는요. 요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꿈이 있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 그리고 주변 정리가 잘 된 사람. 그리고 대가 지불을 각오한 사람. 내가 무조건 난 이뤄내겠다. 그리고 변화해가며 성장해가는 사람. 그리고 팀워크에 동참하고 무조건 협조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저는 이분들이 같은 방향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가 처음에는 애터미 사업을 했을 때 아, 왠지 나가서 제품 전달하는 것도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고 예. 아, 그분을 사업자로 이끌어서 정말 이끌어오는 그런 약간 아, 끌어와서 막 이렇게 하는 사업 같지만 실질적으로 애터미 사업이에요. 딱 들어와 보니까 이건 무슨 사업이냐면 스폰서가 나를 진정한 함께 동업하는 동업자로 생각해 주시면 예, 사업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스폰서님의 손을 꼭 잡고 같은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내가 정말 협조자의 역할에서 잘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애터미를 1위에다 둬야 되겠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예, 상기를 시키면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오토 판매사의 길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속도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요. 그런 것을 많이 느낄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 말을 제가 아는 지인들이 내가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어줘. 왜? 네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알잖아. 그리고 네가 얘기한 거는 내 귀에 잘 안 들어와. 왜? 네가 이 사업에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느낌을 많이 들죠.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주변의 지인들을 이끌어 올 것인가를 보면요. 내가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듣죠. 너 요즘 얼마 벌어? 애터미 2년, 3년 했는데 너 지금 얼마나 벌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죠. 네.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당당하게 나는 지금 1000만 원짜리야. 나는 지금 200만 원 벌고 있어. 1년 됐는데. 나는 지금 2년 됐는데 400만 원, 500만 원 벌고 있어.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속도에서 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막 질질 끌어서 200만 원, 300만 원 되지 말고 빠른 시간에 이것을 이루어진다면 정말 3년 딱 됐을 때요. 나 1000만 원짜리야 하고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요. 정말 그렇게 벌어? 그 방법이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벌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한테 예, 이제 사람이 붙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터미를 첫 해에 예, 정말 네트워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경험을 쌓아가면서 1년 안에 예, 판매사 한 분을 예, 도전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해에 한 몇 분 정도 예, 했는데 그때부터 좀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3년 차 딱 들어서가지고 아, 이 사업은 정말 속도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결단을 하면서 정말 결단했어요. 오토판매사 결단을 했어요. 내가 무조건 오토판매사 되겠다. 하도 우리 노중구 단장님께서 오토판매사 이름을 쫙 적어 놓으시고요. 누가 오토판매사 됐다. 누가 안 됐다. 다음엔 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해보겠다고 아주 외쳤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예, 했습니다. 예, 10월부터 2015년 10월부터 오토판매사를 계속 유지를 해나가면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뭘 설명할까요? 나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못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그만큼 결단을 하지 않고 정말 고생할 그런 각오를 하지 않고 그냥 널널하게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왜? 애터미 제품은 좋고 싸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 이렇게 소비가 되고 나가기 때문에요.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속도가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네,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일입니다. 저는요,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고 네, 그리고 사고 싶은 차, 갖고 싶은 집,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을 성공을 하려면 무조건 정상에 가야 됩니다. 애터미에서 정상에서 예, 만나야만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오실 거죠? 근데 임페리얼한 목표를 정확히 정하시고 판매사 정하시고 올해 안에 오토 판매사를 무조건 달성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세요. 스폰서님과 무조건 상담하면서 진행을 하십시오. 네, 정상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시죠? 네, 우리 장혜란 본부장님 오토 판매사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열광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고 큰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5분 휴식하고 지금 4시 11분인데요. 16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쉬시는 동안에 산하에서 그룹에서 우리 3분 스피치 다 3강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한 3, 4분 정도 할 거니까요. 추천해서 우리 채팅방에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5분 후에 뵙겠습니다. 네. 팀장님 소리가 안 들려요. 김효원 국장님 그쪽에 누구 스피치 하실 분 계세요? 네, 마이크 여시고 네. 음소거 해제가 안 되나요? 채팅방에 좀 올려주세요. 음소거 해제 안 되면 채팅방에 좀 올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박성훈 총장님, 장혜란 본부장님 두 분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강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담됩니다. 아유 아닙니다. 더 잘하실 건데 장혜란 본부장님 아유. 너무 좋았어요. 아 우리 장혜란 본부장님 대단하시다. 네. 아유, 나 감사합니다. 중국말 저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네 목소리는 크기 톤은 괜찮나요? 네 이제 네네, 괜찮네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심양의 김미자 팀장님 들어와 계시죠? 네, 전화로 좀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보이셨는데 김미자 팀장님 듣고 계세요? 제가 일찍 끝난 거예요? 아니면 늦게 끝난 거예요? 아니, 깔끔하게 끝났어요. 이연아 사장님 광주에 이연아 사장님 계세요? 아까 얼굴 보이셨는데
5분 된 것 같은데요. 안 해. 네, 주세요.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다 착석하시고요. 네, 오토 판매사 도전자 과정. 네,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강 오토 판매사의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 강의 또 우리 중국, 뭐 태국 등 글로벌 리더이신 우리 이재열 총장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재열 총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로얄 마스터 이재열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오토 판매사 자세 3강을 제가 이제 하는 시간인데요. 1강 현실 점검과 오토 판매사의 의의, 2강은 또 어떻게 오토 판매사를 또 이렇게 달성하는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강의를 두 뭐 로얄 리더스 클럽 되시는 분들이 너무 멋지게 잘해 주셨죠. 그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강의만 남았네요. 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딱 10년이네요. 10년 전에 제가 판매사를 도전했습니다. 애터미 시작하고 6개월 만에 판매사를 제가 도전했고요. 그리고 6개월 정확하게 한 10개월 경과되면서 오토 판매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판매사 도전하고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오토 판매사를 저는 달성했습니다. 그때는 오토 판매사라는 용어도 없었어요. 개념도 없었습니다. 근데 단지 한 달에 200만 원 소득이 굉장히 소중했어요. 우리 생활비 200만 원. 이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전에 권리소득 200만 원,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돈이죠. 200만 원 소득이 공무원들이 한 30년 동안 정말 박봉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쌓은 권리소득이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했었으니까 200만 원 소득을 애터미 시작하고 1년 불과 한 3개월 만에 제가 오토 판매사가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저는 큰 어떤 일을 해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토 판매사가 되기까지 판매사 도전하고요. 조금 전에 장애란 범죄행 했지만 퐁당퐁당 그거 몇 번 하다 보니까 저는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연거푸 제가 직급 달성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물이 흐르면서 그죠 웅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지나가죠. 그죠 물이 반드시 웅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지나갑니다. 저는 오토 판매사 과정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웅덩이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오토 판매사가 됐을 때 웅덩이에 물이 차는 기간이 길어지면 정체 기간이 올 수 있습니다. 의외로 오토 판매사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많이 뺏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웅덩이를 만나고 누구나 다 웅덩이 만납니다. 오토 판매사쯤에. 왜 그러냐면 오토 판매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200만 원 이제 오토 판매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임페리얼 가 있는 성공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오토 판매사 하면 200에서 400입니다. 200에서 400이에요. 그 구간이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한테 가장 여러분들이 전력 질주를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판매사 도전할 때는 여러분들 뭐 아주 못 모르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위에 스폰서님들의 또 안내, 또 시스템에 참석하다 보면 나도 쉽게 판매사 도전할 수 있겠다 이 생각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오토 판매 아니 판매사 도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어쩌면 판매사 한번 해보고 두 번 세 번 하는 과정은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오토 판매사 하면 1년 동안에 12번
12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유지 도전을 해내야 됩니다. 12번 유지 도전 과정이 어떤 분들에게는 판매사 도전하고 1년 기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판매사 도전하고 어쩌면 그 이상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판매사 성취하고 어떤 분은 불과 한 7, 8개월 정도? 7, 8개월 정도에 오토 판매사를 성취해내는 굉장히 속도를 내는 그런 리더도 충분히 우리 탑에 많이 지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토 판매사 되기 전까지 대부분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일의 속도라든지 소득의 속도라든지 이런 게 콩이 한 바퀴 구르는 정도로 속도감도 없고 지루하고 야 이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늘 성공자들이 5천만 원, 월 5천만 원 소득의 중간 지점이라고 오토 판매사를 얘기하죠. 근데 이제 애텀이 시작하고 판매사를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어떻게 중간 지점이야? 당연히 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한 달에 6만 5천 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맞는 분들 입장에서 200만 원은 그다지 멀지 않아 보이는데 그죠? 200, 400에서 5천만 원 가는 거는 굉장히 먼 거리 같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의 논리상 콩이 한 바퀴 구르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이 오토 판매사 아직 이전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토 판매사를 지나고 나면요. 호박이 한 바퀴 구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소득도 그리고 임페리얼의 이 거리도 매우 가까이 이렇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나는 오토 판매사를 나는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각오, 저는 이게 신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 되는 이 과정, 입문은 오토 판매사 도전, 판매사 도전이죠. 판매사 도전부터 오토 판매사를 이뤄내고 그리고 이제 오토 팀장으로 가는 그 단계, 이 과정,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지혜롭게 극복해내는 그런 사업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오토 판매사의 자세에 대한 몇 가지 제가 제 경험도 또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토 판매사 판매사 도전 이 과정은요 사실은 스스로 내가 해내는 과정입니다. 왜 내가 해내야 되는 과정이냐면요, 우리가 판매사 도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리더들이 얘기하지만 소비자를 많이 만들라고 합니다.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됩니다. 제가 초창기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사과나무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사과나무를 많이 심어야 5년 후 10년 후에 당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사과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먹기 바쁘면 어떻게 돈 벌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심어라. 그래서 소비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제품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창기 때는 소비자 만들기 위해서 직급을 갔어요. 소비자 많은 소비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직급 도전 이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급 도전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133 나는 매일 세 사람 이상을 나는 미팅하겠다, 만나겠다. 그리고 그들과 신뢰를 점점점 쌓아가면서 네, 소개의 달인이 되겠다. 여러분의 애터미는 소개 사업입니다. 소개의 달인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연쇄 소개 판매 사업이거든요. 소개받아서 멤버십을 늘려나가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인맥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나는 인맥 많다. 좌우로 50명 아니면 30명 줄 세워놓고 시작하면 나는 굉장히 빨리 끝낼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 가지고 사업에 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 성공한 케이스를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인맥이 많아서 성공한 사람은 속도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 제가 본 적이 없다고. 왜 그럴까요? 소개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지를 않더라고요. 아는 사람 많으니까 내 인맥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고객 한 사람이 그죠? 우리 핵심 코어, 베스트 코어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그래서 제낍니다. 너 아니어도 되거든. 너 아니어도 되거든 하면서 자꾸 제끼는 이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속도를 놓쳐버려요. 결국은 본인도 야 쉽지 않다. 결론은 그렇게 내리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떠나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소비자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직급 도전했었습니다. 소비자를 정말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소비자가 그죠?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만나는 사람마다 애터미 어딘가의 소비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누군가가 다 이미 어디엔가 소비자고요. 소비자 경험이 다 있어요. 그들과 신뢰 쌓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점진적으로 쌓아가면서 소개받고 소개받고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 먼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 첫 번째 우리 기본이 뭘까요? 성공의 8단계로 따지면 그죠? 꿈과 목표겠죠. 결의결단입니다. 명단 작성도 분명히 여러분들 작성하실 겁니다. 근데 명단 작성을 하는데 그 명단 작성을 가지고 스폰서님들하고 상담을 진지하게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제 초창기 때는 그다지 해본 적이 없어요. 각자 네이밍 내가 알아서 전달했어요. 근데 지금 시스템이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애터미 사업자로 나오게 되면 최소한도 그분의 명단을 가지고 정말 심도 있게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돼야 되고요. 애터미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최소한도 나는 판매사 도전을 앞으로 한두 달 내로 진행하실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명단을 가지고 진지하게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스템 안에서 잘 리딩하는 스폰서님과 상담이 첫 번째 상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명단을 가지고 진지하게 초대에 대한 상담부터 그죠? 그리고 제품 애용자 만들어가는 과정의 상담까지 여러분들이 해내는 게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가는데 딱 한 발 내딛는 겁니다. 두 번째 한 발 내딛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정말 미팅에 주도적으로 참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팅을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스폰서와 미팅, 세미나에서 라인 미팅, 또 줌으로 이렇게 미팅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미팅에 주도적으로 참석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위에 스폰서들도 여러분들 판매사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품 내용도 그죠? 누구의 파트너를 소개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소비자는 몇 사람 있다고 하지만 시스템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스폰서들은 직급 계획을 잡지 않습니다. 그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애터미 제품 전제품 내용자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또 시스템에 주도적으로 참석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직 내가 습관이 안 돼 있고 정말 중요한 가치로 아직 제가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아직 판매사 도전할 단계는 아니다.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보내지 마세요. 그런 분들 보내놓으면 나중에 배팅을 강요했다고 여러분들 힘들게 합니다. 판매사를 가고 싶다 하더라도 준비가 기본이 안 되면 절대 보내는 게 아닙니다. 보내지 마세요.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정말 애용자 되는 것부터입니다. 애용자 되도록 안내하시고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철저하게 판매사를 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최소한도 오늘 이렇게 오토 판매사에 대한 이 도전 과정에 대한 이 강의를 정말 한 번 내지 두 번 주도적으로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는 판매사 도전할 사람들을 우리는 물색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비자를 많이 뿌리려고 하면 많이 만들려고 하면
이런 준비 과정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직급 도전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소비자를 일단 먼저 많이 만들어야 됐다. 두 번째는요, 133 여러분들 실천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133은 사실은요, 우리 몸으로 습관화되는 과정입니다. 매일매일 세 사람, 매일매일 세 사람. 이게요, 전업자도 아니고 부업자 입장에서, 그죠? 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이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반드시 나는 세 사람을 정기적으로 미팅하고 그 미팅을 통해 가지고 소개 받아내겠다. 그리고 그 미팅을 통해 가지고 매일 단 1만 포인트라도 여러분 만들어내겠다. 이게 여러분들 습관이 돼버리면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습관이 안 돼서 여러분들 사업이 정체되고 습관이 안 돼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죠? 고객에게 한 발 한 발 다가서게 되면 고객들도요, 다 느끼거든요. 와, 저분은 진짜 성공하겠다. 저는 저분은 애터미 정말 내가 만약에 저분에게 제품을 내가 소비하고 또 저분에게 애터미 내가 한번, 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표현하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나를 어떻게 해요? 성공자로 나를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런 사업자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들로부터 듣거나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 저분은 사업 진짜 멋지게 하는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야. 온리 애터미인이야. 이걸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 다 성공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133 끊임없이 우리가 탑팀에서 강조하는데 우리가 3개월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주기가 100일이랍니다. 그러니까 100일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우리 몸은 그렇게 끊임없이 일상처럼 이렇게 몸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소비자 그룹을 많이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판매사 도전해야 판매사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133을 실천해내겠다는 그런 생각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스템을 통해서 성공하셔야 됩니다. 시스템에서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업 방향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과거에는 석세스 세미나에 앉아있는 그 힘으로 임페리얼 간다고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접속을 통해가지고, 그죠? 줌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접속을 통해서 우리는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사가 진행됐던 과거의 어떤 그런 본사의 어떤 교육의 영향력, 그게 많이 축소가 됐죠.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희 탑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 이런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이런 교육의 하나의 일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접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시대의 변화를 온몸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시스템 안에서 배우고 배운 거를 정말 나는 적용시키겠다. 하루하루 나는 적용시키겠다.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나는 끊임없이 배워서 배운 거를 그대로 우리 활동하면서 적용하겠다. 이런 어떤 성장하고 배워가는 이런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여러분들 판매사도 도전하고 오토 판매사 과정을 여러분들 짧은 시간 안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시스템 안에서 성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판매사를 만약에 성취하고 난 이후라면요. 이제 오토 판매사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과거에는 이 핀에 대한, 그죠? 임페리얼 핀 언제 나옵니까? 리더스, 로얄 클럽 핀 언제 나옵니까? 오토 판매사 핀은 언제 나옵니까? 10년차 디자인 중이라고 그랬어요. 10년차. 이제 오토 판매사 핀이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우리 볼 때마다 이렇게 차고 있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럽죠. 그리고
이 핀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회사가 애터미 피플, 애터미 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줌에 들어와서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또 젊고 할지라도 핀 하나 이게 비치면은 아 저분은 아 오토 판매사야, 리더스 클럽, 로얄리더스 클럽, 성공의 상징입니다. 성공의 상징이에요. 이제 우리가 접속을 통해서 줌으로만 미팅할 게 아니고 이제 접촉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접촉하지 않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1대1, 2대1, 3대1 개별 미팅부터 해가지고 센터 미팅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접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터치하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사업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업을 만남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대체적으로 소통이 매우 중요하죠.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소통을 정말 잘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비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두번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점점점 신뢰가 쌓이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또 인정하고 서로 만날 때마다 더욱더 가까워지면서 사업을 함께 가는 그런 어떤 좋은 어떤 관계심을 계속 쌓아가는 멋진 사업자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 언어 선택 하나 잘못하다 보면 마이너스 되는 게 7%랍니다. 근데 언어보다도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어투입니다. 말투를 잘못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좀 가까워지다 보면 말투 한마디 잘못 이렇게 해서 표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약한38% 정도 반감이 된답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데서 마이너스 요소들이에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표정입니다. 표정.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하지만 표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 마음을 끌어당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멀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표정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항상 여러분들 싱글벙글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접촉하는 그런 어떤 사업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우리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이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접촉을 통해 가지고 소통을 하고요. 접촉을 통해서 터치하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하는 동안에 정말 좋은 분들을 우리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사랑으로, 끊임없이 격려와 칭찬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신뢰 쌓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죠? 멋진 사업자로 자리 잡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핀 목표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파트너 성공이 내 성공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토 판매사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250만 PV라는 어떤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250만 PV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제 파트너 중에 오토 판매사쯤 되시는 분들 아이디를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마감하고 늘 보면 250만 포인트, 어김없이 250만 포인트 찍혀 있어요. 그게 250만 포인트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들 250만 포인트 넘어서면 안 되나요? 보름에 250만 포인트 넘어서면 안 되나요? 그게 후레시아웃 되나요? 직급 수당에도 250만 포인트 넘어서면 후레시아웃 되나요? 전혀 아니거든요. 250만 포인트를 넘어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250만 포인트를 잡고 있으면 여러분 파트너가 그대로 복제합니다. 여러분 파트너가 모를 것 같아요? 다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250만 포인트 머물러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을수록 여러분 사업은 정체되는 거예요. 250만 포인트 딜레마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을 정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빨리 돌파하셔야 돼요. 그 기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죠? 장기간 계속 가는 팀 보니까 결국은 주저앉습니다. 결국은 주저앉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토 판매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일의 양을 반드시 늘 매일매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일을 목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임계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임계점은 오토 판매사죠. 근데 오토 판매사지만 오토 판매사를 여러분들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왜? 내 파트너 오토 판매사 만드는 거는 더욱 중요하거든. 파트너 성공이 나의 성공입니다. 조금 전에 장일환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 목표가 250만 포인트입니까? 아니죠. 보름에 250만 포인트가 아니고 1일 5천만 포인트가 목표거든요. 1일 5천만 포인트가 목표이기 때문에 보름에 250만 포인트 직급수단 그거 다음 회차 조금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마감일에 늘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넘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빨리 넘쳐서 가서 300만 포인트, 400만 포인트, 500만 포인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실적에 보름에 500만 포인트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 소득의 100만 원 넘어갑니다. 200에서 300으로 가는 거예요. 약 소실적에 800만 포인트 올라서는 순간에 여러분 소득이 또 거기서 100만 원 올라가죠? 400만 원 소득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득자가, 여러분 소득이 당연히 늘어난 게 당연해야 되고 파트너 200 소득을 만들어주는 게 오토 판매사 가져야 할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파트너 오토 판매사 만들어주기. 이게 매우 중요해요. 제가 오토 판매사가 되고 저는요, 오토 판매사 될 때 명절 추석에 낀 명절 바로 전일차 제가 판매사를 했어요. 근데 추석 때 매출이 하이 매출이 일어나겠어요? 잘 안 일어나겠죠. 잘 안 일어나겠죠. 제가 해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토 판매사 시작한 회차가 추석 전 회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이라든지 매출이 잘 안 일어나는 회차가 되면 바짝 긴장해요. 저같이 명절 때 내가 오토 판매사, 내가 판매사를 이뤄야 되겠다. 내가 팀장을, 오토 팀장을 해내야 되겠다. 이런 리더들이 진짜 나와 제가 생각했던 만큼 그런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나. 그걸 제가 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명절 때도 저는 끊임없이 사실은 제가 해냈어요. 여러분들도 하위에서 일어나는 매출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토 판매사 이 과정을 빨리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해내겠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오토 판매사 과정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저는 인계 질량이라고 합니다. 인계 질량이에요.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회장님 강의에서도 팝콘 얘기합니다. 팝콘이 그죠? 어느 순간에 터질 때 하나씩 터집니까? 순식간에 빠바바박 터진다고 그러죠? 순식간에 빠바바바박 터집니다.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팝콘이 터질 수 있는 그죠? 그 온도까지 끊임없이 가열을 했다는 거죠. 가열을 했기 때문에 터질 때 동시에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노력이, 그 물리적인 힘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쌓이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99도까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열했다가 100도, 1도를 채우지 못하면 물이 끓어요? 절대 안 끓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온도계 대봐야 알겠죠? 그러면 온도계 대보니까 99도네. 1도만 더 올리면 되겠네. 알아볼 수 있겠죠. 근데 애텀에서 오토 판매사는 여러분들 어디가 그죠? 임계점인지 오토 판매사 임계점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지를 못하죠. 그 경험을 가지고 위에 스폰서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사장님은 지금 물로 따지면 99도입니다. 1도만 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거는 감으로 알 수가 있어요. 성공자들. 여러분들이 그 인계 질량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소비자 만들어내고 소비자의 신뢰 쌓기도 하고 하는데 더러는
그죠? 더러는 에이전트 중에서도 이렇게 사업자가 환경이 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좀 소홀히 하고 잠시 좀 이렇게 해서 열정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일의 소중해서 중요해서 잠시 애터미 사업을 소홀히 하는 그런 파트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에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거를 반드시 스스로가 오토 판매사 도전하는 사람 스스로가 그거를 채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해내야 돼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복제가 되면 이제 다음 오토 판매사를 준비하는 내 파트너들이 그대로 따라하겠죠. 그게 바로 내가 해내는 정말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임계점을 넘어서라. 임계점에는 우리가 신뢰 문제에 있어서도 신뢰 관계에 있어서 조금 신뢰가 조금 이렇게 손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스폰서 파트너의 갈등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갈등도 반드시 터치해서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제 이 성장 쪽에 어떤 분위기도 항상 있으면 좋겠죠. 근데 반대로 이 사업이 어쩌면 슬럼프, 어쩌면 사업하는데 마이너스 요소, 어떤 그런 요소도 팀 안에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스폰서가 끊임없이 상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소하고 그거를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오토판매사 그 임계점을 여러분들이 돌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애터미가 사업하기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정말 미래지향적인 기업입니다. 아마존 CEO가 그랬죠. 아마존은 유통회사가 아닙니다. 기술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스타벅스 CEO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커피를 파는 회사가 아니고 경험을 파는 회사입니다. 애터미는 생필품을 그죠? 생필품을 유통하는 유통회사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박항 회장님은 성공자를 파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터미가 성공자를 파는 회사래요. 저는 그 얘기가 처음에는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사업을 하면 할수록 그게 와닿는 거예요.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군가 소비자를 향해서 제품 들고 나가는 게 PV가 아쉬워서 나갑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제품 팔기 위해서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이제 소비자한테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변에 둘러보세요.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꿈을 잃고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 있게 밝은 미소로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들에게 여러분들 우리는 꿈을 얘기하러 가야 됩니다. 성공을 얘기하러 가야 됩니다. 희망을 얘기하러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꿈과 희망과 그죠? 성공을 얘기하러 가는데 뭘 앞세운다고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때문에 우리는 다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신감, 그 여러분들의 당당함, 그거 앞세워서 가는 거예요. 제품 앞세워서 꿈을 우리는 얘기하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멋진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판매사 도전 쉽습니다. 자신감 가까워 여러분들이 소비자 그룹을 만들겠다고 뛰어다닌다고 하면 여러분들 판매사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유지도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나요? 파트너 성공시켜야 되니까. 파트너 성공에 대한 그 꿈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터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업을 함께할 정말 멋진 그런 파트너들이 세븐코어, 그죠? 좌우로 세네 사람이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판매사 유지는 너무 쉬워지죠. 여러분들이 이 판매사, 정말 오토 판매사를 여러분들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00% 회사를 신뢰하고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애터미의 성공자들 보면 이재열이처럼 진짜 반팽이도 성공하지 않았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꿈이 된다기보다는 나 같은 사람도 애터미에서 어떻게 해요? 성공했지 않습니까? 애터미가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해외 사람들도, 해외 사람들도 애터미 회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태국에 제 파트너 중에 쌍콤이 있어요. 쌍콤, 오토팜 회사입니다. 밤늦도록까지 제품 들고 오토바이 타고 배송하고 다니고요. 하루는 오토바이 타고 배송하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캄캄한 길에 오토바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 오토바이를 끌고 3시간 동안 집에 왔대요. 근데 힘들지 않냐, 지치지 않냐 했더니 제 몸에는 애터미 피가 흐르기 때문에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몸에 오토, 정말 온리 애터미가, 그죠? 온리 애터미로 여러분들이 온 세포가 무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 힘들겠습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오토팜 회사 모두가 다 달성해야 되겠죠? 그 달성하는 이 과정 속에서 임페리얼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오토팜 회사를 달성하셔야 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돈의 노예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 돈의 주인공으로 멋지게 세상에 멋지게 사는 그런 주인공이 다들 되기를 바라면서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대단하죠. 네, 오늘 세 분의 강사님 정말 열광해 주셨습니다. 오늘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혼자 듣는 거 너무 아까우시죠? 네. 달 오토 판매사 강의 때는 여러분들 좌우에서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 함께 들으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세 분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요. 나는 또 이렇게 오토 판매사를 한번 도전해 보겠다. 또 이렇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또 본인의 결의결단 한 서너 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왕십리 왕왕탑센터의 배명예 사장님,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예 사장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왕십리 왕왕탑에서 사업하고 있는 배명예 다이아몬드 마스터라고 합니다. 예. 저는 보통 흔히 동남아라고 부르는 동네에서 남아도는 아줌마를 한 10년 정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저희 엄마, 친정엄마가 전화를 주셨어요. 회원 가입 하나 해라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했고, 그 뒤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저희 친정어머님이 갑자기 애터미 제품이 너무 좋은데 샘플을 보내볼 테니 사용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샘플이 왔어요, 집으로. 근데 그 샘플이 라면 박스 상자 한 두 개 높이의 상자 큰 게 두 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순간 이게 뭐지 하는 약간 그냥 느낌이라는 게 있나 봐요. 혼미하면서 한 박스를 열었는데 하얀 제품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거는 볼 것도 없다 해서 다시 테이프를 붙여서 바로 킥으로 저희 엄마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뭔진 모르겠지만 말려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도대체 애터미가 뭐고 왜 이걸 저희 엄마가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원자력 가장 유명했던 게 원자력 연구원 콜마비&H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들어가가지고 숫자를 다 따져봤었어요. 도대체 얼마를 받고 자재가 이렇게 명품 제품이라는데 정말 맞는지 했는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거짓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이상하다. 마지막으로 마케팅을 보자. 분명히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마케팅을 봤는데 아 그 순간 저는 그랬죠. 저희 엄마가 큰일 난 게 아니라 이제서야 이 애터미를 알게 된 제가 큰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이제 무한 단계 그리고 원서버 글로벌에서 세계로 다 나가는 것이었고 제품 또한 좋았고 했기 때문에 아 특히 상한선이 있다라는 말에 아 이거는 정말 나 같은 남아도는 아줌마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급히 시작을 어머니하고 하게 됐고요. 지금은 저희 남동생이 건대에서 방탈출 카페라는 좀 규모가 큰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과감하게 지금은 많은 손해를 보고 정리를 하고 지금 같이 뛰어들어서 지금 세 식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꿈은 세 식구가 백조핀을 다는 그날 다 같이 가족 사진을 찍는 것이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명예 사장님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다 백초핀 다시라고 큰 응원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우리 강남탑센터에서 지금 심량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김미자 팀장님 나오세요.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김미자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중국 심양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미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 강의 듣다가 에 마중 나와서 지금 밖이에요. 아, 저는 중국에 들어오려는 차에 저희 김윤경 사장, 저희 팀장님을 통해서 애터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애터미 듣고서는 아 진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제품 애용부터 들어갔어요. 진짜 이거는 제품을 애용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제 욕심 판매사 도전할 때마다 제 욕심을 챙기는 일이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메디쿠 제가 비록 중국에 있지만 메디쿠까지 다 중국으로 배달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품을 애용하다 나면 모든 사장님들이 또 복제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을 이렇게 전달하다 나니까 계속 저랑 같이 제품을 애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진짜 종자를 뿌리듯이 한 분 한 분 신뢰를 쌓아가면서 요즘 매주마다 시간을 정해서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의 신뢰를 이제 받다 보니까 저는 진짜 여기 와서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이 고장의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하나 다 새로 개척해가면서 신뢰를 쌓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희 제품은 진짜 발이 달렸잖아요. 저에 대한 신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품만 쓰면 저희는 한 번도 안 써본 고객은 있어도 한 번만 쓴 고객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진짜 일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애용자면 모든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중국으로 무조건 배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나면 저희 성공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비록 오토 판매사가 못 됐지만 오토 판매사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나면 오토 판매사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파트너님들도 저처럼 오토 판매사 애용자로 만드는 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이 일해주고 있고요. 저희 회장님이 일해주고 있고요. 애터미 저희 파트너님들이 다 일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전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도 지난 차수에 또 이렇게 오토 하시는 우리 김미자 팀장님 정말 중국에서 열정적으로 네, 메디쿡까지 배송을 받았는데요. 중국에는 우리 메디쿡이 가는데 배송비가 8만 원이래요. 근데 한 세트에다가 그 8만 원을 더해도 거기서 괜찮은 냄비 하나 값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일하고 있고요. 지난 차수에 또 오토 했는데 퐁당퐁당 하다가 이제 연말 안에 완전 오토 판매사 되시라고 큰 응원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또 우리 분당 탑센터의 하수현 세일즈 마스터인데요. 열심히 지금 하시고 계신답니다. 우리 하수현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분당탑에서 열심히 활동 중인 하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혜란 본부장님, 장혜정 국장님 산하에서 지금 활동 중인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저도 코로나 때문에 실직을 해서 본격적으로 저희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작년에 저희 김미연 팀장님으로부터 해모힘을 전달받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애터미를 이렇게 부업으로나마 이렇게 시작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분명히 애터미에서 희망을 다시 보고 다시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제가 본 이미 본 이 희망과 꿈을 열심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도 좀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본부장님이랑 총장님들께서 너무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오토 판매사 도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상기를 시키고, 이 오토 판매사 지금은 분명히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반수동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가 혼자서 오토 판매사를 달성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도 깨우고 파트너,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께 이런 희망을 보여줬잖아요. 같이 이렇게 동참을 시켰으니까 분명히 이 파트너 사장님들의 그 성공을 시킬 그런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올해 안에 정말 완전 오토 판매사가 된다면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반수동, 반오토 판매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목표이고, 파트너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다. 오늘 이재열 총장님 말씀 정말 새겨 듣겠습니다. 그리고 핀의 상징에 대해서도 오늘 처음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핀을 달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저의 성공이 아니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그제서야 진정한 애터미인이 된다는 걸 오늘 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우리 하수연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제일 첫 번째 다는 핀이 오토 판매사 핀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다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엔 우리 네 번째로 중국 단동 탑 센터의 센터장님이신 지리춘 사장님, 네, 지리춘 사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나오실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저기 다음으로 미룰게요. 네, 지금 다음으로.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하실 거예요? 예. 네. 지리춘 센터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동탑 탑센터 센터장 지리춘입니다. 갑자기 지금 말하게 돼서 지금. 예, 지금 센터에 그 세무 문제 때문에 두 명 회원이 와서 지금 그 화표 떼는 거 지금 하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여기 밑에 있는 그 보안 격리, 예, 지금 와서 지금 애터미 사업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해야 하는 거 듣고 아무 소린지 모르니까 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해서, 예, 글로벌로 가는 애터미에 대해서 한참 설명했고요. 그래서 이재열 총장님 뭐가 그 강의하는 거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 가입시키고 내일은 우리 여기 셔츠에 그 여기 그 셔츠 보고 그 안에 있는 미용실이 하나 있답니다. 그래서 미용실 그 사람 데리고 와서 같이 이 사업 설명 같이 듣고 회원 가입도 시키겠다고 이제 그 지금 보안 그 격리가 지금 와서 말해서 지금, 예, 그게 지금 한참인데 우리 중국도 이제 500만이 남았네요. 지금 회원 가입하는 거 너무나 막 한 번씩 해 들을 때마다 너무 많이 충전되고요. 아직은 단동이 그렇게 크게 큰 도시가 아니돼서 작지만 애터미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 그다음에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지금 열심히 만나면서 하나하나 많이 모르지만 지금 가르쳐주고 같이 가르쳐주면서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많이 가르쳐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